막 이름을 지만 수비 액션 여기 야코 모리스키가 나왔습니다. 이 캐릭터를 제가 오늘 뽑아볼 거예요. 지금 현재 5회차 도전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티켓이 많이 있고 보석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부족하면은 한번 그 3차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라이! 이제 쇼장! 아, 제일 좋은 캐릭터는 스카바라 세터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듣기로는 세터에서 스카바라를 좀 많이 키우면은 좀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단 황금종이 안 나왔고. 솔직히 勝てる相手じゃないし。 조금 좋은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이템 블록 이나이모 동전나노니 아이바리 에프 겐잔. 아, SR인 줄 알았는데 좋네요. 두 번째 또 그렇게 막 쏙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트리. 나갔다가 한번 들어와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오버런 딱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 하고 나갔다가 다시 뽑기를 눌러야 조금 잘 뽑히는 것 같아요. 저도 SR을 좀 몇 개 얻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네 번째 도전에선 리에프 SR만 나왔고요. 황금종이가 또 안 나왔네요. 아, 모니아가 세트였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도전도 좋은 수입 못 얻었어요. 와, 여기 주인공 효인의 유키오야가 3명으로 3번이나 연속 나오네요.
뭐지? 엔딩끝만 너무 나오는 느낌이에요? 確かにチビだけど、この足で最初クリアできそうにないゲームでも繰り返すうちに慣れるんだよ。 이번에는 캔마 네, 좋은 거 하나 나왔고요. 자, 일단 60뽑으면 못 뽑았고 고급 다이아를 몇 개 구매해볼까요? 한 20개? 20개만 구입해보죠. 80펍 안에 뽑아보겠다. 한번 교육지에. 근데 화면을 조금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안 나왔던가? 적어도 SSR 한 장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止めることの難しい相手が。 여기서 좀 뽑는 게 맞나요? 제가. 자, 일단 확률 거의 천장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솔직히 勝てる相手じゃないし。 과연 여기서 노나이 서비스 에이스 25번目 칸지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칸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아, 칸지가 있었어요, 역시. 네, 아, 망했습니다. 일단. 80뽑은 못했고, 네. 이거 한번, 80개 한번 다 해보죠. 가볼게요. 다이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요? 농깡 다이얼을 쓰는 기분이에요? 1회 다우시다 스파이카 1人 止めらんなくて 鉄壁なんて 名乗れねえ. 네, 아홉 번째 문이야. 알등급은 많이 나왔는데. 아, 네, 열 번째 실패했고요. 다이치 얻었습니다. 다이치 이 캐릭터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나, 수집에서는 뭐 하나 건졌네요, 그래도. 아, 제가 살짝 홍보를 했는데, 이분이 오셨네요? 항상, 제가 홍보를 살짝 해놓는데, 제일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뭐 채팅도 한 번씩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열 번째 도전 중이고 현재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다이아를 깡 다이아를 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게 지금 이 다태공구의 이 지금 약간 머리가 좀 빡빡 그 있죠 그 약간 스님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친구가 오늘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뽑고 있는 데가 맞게 뽑고 있다는 건가요? SSR이 한 번쯤 나올 법 한데 이렇게 안 나오고 있나? 相変わらず 무자부리 토스가나 건조나시데모 다이치산이 가나와나くても 戦うんだ 난다? 오레토 하리아오 테노카? 이번에는 예, 야마모토 나왔고요. 지금 아 뒤에는 지금 네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이! 본토 요크 시즈조마데 고기츠케다나 이케! 조타! 제 생각엔 오늘은 살짝 안 좋은 느낌입니다. 이것도 나름 레전드 아닌가? 160 해가지고 아침 16판 뽑아가지고 16판에 나오는 거? 말떨어지지 무섭게 낙심하겠습니다. 야쿠가 나왔는데 그 야쿠가 나왔는데 그 연습이 나왔어요. 뭐 그거 안 나왔던 캐릭터도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운명이 해제됐죠. 와, 코지 대본 연소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약간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라는 레전드 아닌가요? 마지막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야쿠 뽑기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시계루 여기 아오바조 사이 예, 나왔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에서만 나오는 건가? 솔직히 勝てる 아이디지 않나이지 이케! 쇼타! 이케! 쇼타! 라이무도 지금 이어서 나왔고 아이템 블록이 이나이모 동전나노니 도쿄미도 나왔습니다. 어? 아이템이 크게 힘이 強いとは 限らない. 아, 지금 150번 뽑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마 하이! 여기서 SSR 두 개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160부 파워는 나오지 않나요? 아마 나오... 아, 설마 안 나오나? 아, 네, 야쿠 선배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나름 레전드 나왔어요. 왜냐면 160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나름 그거 아닌가요? 최고의 약간 꽝손 컨텐츠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얻었습니다. 목표는 얻었고요. 야쿠 선배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많이 동글동글하셨지 않나요? 원래 만화에서 이렇게 동글했었습니까? 예,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뽑았던 건 야쿠 모리스케 리베로의 여기 그거고요. 자, 일단 오늘은 뽑았고 미리 좀 막 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잘 나오는 영상을 뽑기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최다치 최고의 뭐지 꽝손 마이너스 소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했습니다. 160 뽑에 나왔는데 이게 그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확률로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